오늘은 네, 울릉도 해당길 3코스 천부에서 손목 구간을 걷습니다. 먼저 네, 도동버스 서강장에서요 도동 출발 저동 방면 서밀진 노선 버스를 타고요 천부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시간은요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천부 버스 정류장인데요. 천부항은 네, 울릉도 교통의 요지를 할 수 있는데요. 서밀주 버스 노선이 지나고요. 나으리 분지와 석포로 떠나는 버스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부의 지명의 유래도 있는데요. 개척 초기에 빽빽하게 둘러싼 덩굴과 나무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어낸 곳으로만 동그랗게 하늘만 보이기 때문에 천부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걷는 천부 손목 구간은요 삼선왕과 가름도가 있는 해당길 중 가장 볼것이 많은 최고의 코스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천부 해중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천부 해중 전망대는 수십 6미터 바닷속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멀리 송곳산이 보이는데요. 높이가 430m이고요. 수직 암벽에 봉우리가 마치 송곳을 세워놓은 것처럼 뾰족하게 생겼다요. 송곳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하면 올레길이죠. 울릉도에는 해담길이 있습니다. 해담길은 개척 후부터 일주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이용하던 이 길을 활용하여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송곳산과 코끼리 바위 등 해안 절경이 정말 멋진데요.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질녘 이곳을 찾아 올라와 보는 것도 정말 좋을 듯 합니다. 아, 감탄이 나오는 멋진 길이 지금 나타나네요. 다음 적극길 나오니까요 또 멋진 절경 계속 펼쳐지네요. 좌측으로는 천주교 공동묘지인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수령이 된 소나무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성모 마리아상을 지나서요 바로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알바입니다. 저도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우측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곳은요 그 어떤 뭐 이정표가 갈림길이 잘 없네요.
멋진 조형물이 있는데요. 정말 그 이정표가 가장 필요할 때 전혀 없네요. 네, 나무 댓글도 되어 있는데 펜션으로 좀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좌측 길을 이용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있고요. 정말 아주 멋진 길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도요. 네, 풍렬이라고 있는데 너무 이거 아주 관리가 잘 안 됐네요. 이 바위는요, 혼자 따로 뚝 떨어져 있어서 땀바위라고 불리는 바위성입니다. 올릉도에도요, BBQ 치킨집이 있네요. 조그만 주람 교회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멋진 작은 폭포가 나왔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는요, 갓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서 주의해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 말고도 이렇게 걸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삼선암인데요, 울릉도의 3대 해안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선암은 3개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의 풍경에 반하여 하늘로 돌아갈 시간을 놓친 3명의 선녀가요,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요, 늦장을 부린 막내 바위에는
풀조차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은 개척 후부터 일주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이용하던 천부에서 손목 구간 옛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천부 일무 전망대, 삼선암, 가늠도 등 벚꽃 많은 최고의 코스인 천부 손목 해당길은요, 울릉도 신비로움을 훨씬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